귀엽다. 아까 아로 들었잖아, 아바라. 뭐. 우리 이게 훨씬 낫지. 어, 너무 좋아.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되게 좋아할 것 같아. 이게 마지막인데? 아니 또 어떻게 해야 되지? 안녕하세요. 이건 어떻게 발음? 안녕하세요. 친사이다. 사이다. 아이야? 사이다. 사이다. 아이야? 사이다. 아이다. 아이가. 사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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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다 가는 것 같아. 아니다. 뭐야? 혜경이 뭐야? 왜? 너 취 잘 타? 그럼 왜? 아, 그래가지고 울산에 못 가게 하지. 야, 좋다, 좋다. 그렇지. 야, 근데 수진이 옆에 있는데, 좋아요.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거죠. 와, 둘이 룸메이트인데. 네. 민성 씨의 얘기가 약간 자극이 됐나 보다. 용기 내라고. 야, 이제 재밌어진다. 안 추워? 응. 근데 그렇게 막 안 춥긴 해. 응, 이제 좀 괜찮아졌다. 오늘 어땠어? 재밌었어. 베이킹할 때. 응. 아니 내가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,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, 막 이런 거 아닌가 해서. 그렇게 안 했는데? 아, 그렇게 안 했어? 응. 난 되게 고마웠거든, 막. 내가 막, 이거 맞아, 무서워, 무서워, 이러는데 막, 아니라고, 막, 붙여가지고. 그거는, 내가 나 할 사람 물어봤을 때 해줘서 되게 고맙고. 아, 이 사람이 나랑 같이 한다고 용기 내줘서 너무 고맙다. 이런 생각은 많이 했었고. 고마운 건 되게 고맙다고 해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해서 되게 기분 좋게 할 수 있었어. 어떡해. 근데 막 뜨거운 거 잡았는데 괜찮아 이게 아니라 야 바보야 막 이래가지고 미안해 미안해 나 바보 아니어서 미안해 나 바보 아니어서 아니 그게 아니야 컵에 바보야 바보야 자기 놀랬어, 바보라고 하고. 그랬구나. 바보라고 하지 뭐. 미안. 괜찮아? 괜찮아?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니었는데 되게 크게 생각해줘서 고맙고 약간 뭉클하기도 했던 것 같아. 근데 그 상황에서 약간 무겁게 막 괜찮아라고 하면 조금 분위기가 빨리 전환이 안 될 것 같아서. 아, 우리 생각해준 거구나. 고맙네. 사실은 그때 좀 많이 감동받았던 것 같아. 아, 진짜? 오히려 막 그냥 괜찮아요?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도 좋지만 오히려 이 사람이 날 진심으로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경이 깊구나. 응.